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1차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보험업법, 그리고 두 번째가 보험계약법, 또 세 번째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총 3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이제 워낙 뭐 2차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뭔가 조금 강의 내용을 축소하고 좀 중요한, 정말 쪽집게 같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좀 공부하시고자 하는 그런 뭔가 기대 심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단순히 그 1차 과목 모두를 전혀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요약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합격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1차 과목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굉장히 조금 높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뭐 계약법 같은 경우 특별히 판례라든지 또 손해성 이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시중에서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교과서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 등이 많이 숙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에 충실하게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신 상태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신 단계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충분히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목 보험업법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2차와는 달리 여러분 그 실제로 지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직접 주관식이나 이런 시험들이 아니라 그 정답을 혹은 오답을 골라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좀 더 기출문제 분석이 좀 굉장히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첫 번째 과목인 보험업법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업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최근의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보시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업법만큼은 매년 개정된 규제를 사용을 하시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험업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전체 조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최근에 개정된 사항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개정된 사항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숙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법 같은 경우는 그 보험업법의 조문, 그 순서대로 저희가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시험 문제만을 보시더라도 그 시험 문제의 순서조차도 사실상 그 조문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순서대로 하나씩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기출이 됐었고 어떤 형태로 출제가 주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좀 암기가 어려운 법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또 막판에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 고려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보험업법을 막 그 공부 1차 과목 공부하는 초창기부터 업법을 막 내용을 달달달 외우시려고 애쓰지는 마시고, 조금 계약법이나 손사이론 위주로 개념 위주로 정리해 두셨다가 업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금 벼락치기라 하더라도 주요한 기출문제 혹은 나오는 형태 등을 빠르게 숙지하셔서 단기에 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정 목적이 나와요. 이 재정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2009년도 그리고 15년도 여기 추가적으로 17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더라고요. 한 세 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은근히 어법의 특성은 사소한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이런 것 등을 변경해가지고 오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험업법의 가장 큰 특성이죠.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지문에 출제가 두 번이 됐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기존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오답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인데 보험회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게 오답으로, 요거 하나가 추가되면서 오답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그 다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것도 역시 그대로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자, 하단에 별도로 추가로 해드린 부분은 뭔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은 아닌 것들이죠. 자, 보험사업의 효율적 지도나 감독, 그럴듯해 보이지만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또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목적이 어떠한 것 등이 있는지 한번 그 눈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업법의 성질. 성질은 공법과 사법의 혼합 법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체계는 보험업법이 있어요. 자, 보험업법, 재정법인 보험업법이 있고 이 업법은 가장 상위 법령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보험업법이 있고요. 그 하단에 그에 대한 위임 입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법 하단에 시행령이 있고 이것은 대통령이 제정을 합니다. 우리 업법의 그 원문 조문을 보시면 대통령령에 따라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시행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하위 위임 입법으로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업법의 우리 조문을 보시면 총리령에 따라, 총리령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요거는 바로 시행규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시험 범위 포함되는 것 등은 재정법인 보험업법뿐만이 아니라 그 하위 이임 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적용 범위는 이제 사보험 중에서도 민영보험의 보험업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외사항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보험업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보험 중에서 민영보험에 적용되는 거니까 공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업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고용보험 혹은 또 뭐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또 뭐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또 마지막으로 선불식 할부 계약 이런 것 등은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공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1차 과목 중에 손해사정 이론에서 최근에 하문제식은 출제가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적용 범위는 이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보험사업을 감독하는 방법이 크게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실질적 감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감독을 철저하게 빡빡하게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용을 보시면 공시주의 같은 경우는 경영상태 및 재정상태만 공시를 한다. 가장 자유로운 감독 방법이고 영국에서는 요 공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준칙주의는 요 사이에 있는 건데요. 국가에서 정한 법적인 기준만을 준수를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감독주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물론이고 보험사업 일체에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는 걸 실질적인 감독주의다라고 하고 가장 엄격한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사업의 감독 방법으로 실질적 감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보험업법을 통해서 그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업법이 아니라 손해사정 이론에서 한번 17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지문에서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보험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일반적인 고객들이 보험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그 관한 정보면에서 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험사업의 감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실질적 감독주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업법 제 2, 지금 우리가 1조를 본 거고요. 목적, 재정 목적. 항상 대부분의 많은 법령들은 목적으로 시작을 해요. 이 법을 왜 제정을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요 용어 정의. 전체를 다 하진 못하고 지금 저희는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 혹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 그런 주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험 상품에 대해서 나오죠. 보험 상품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한번 제가 출제를 여기서 세부적으로 했더니 조금 더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서 언제 기출됐었는지를 조금씩 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18년도랑 20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보험 상품의 가장 첫 번째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라고 나오죠. 위험 보장이 목적이다. 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고 나와요. 지금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했겠습니까?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한번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보험 상품에는 위험 상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오답으로 좀 유치하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답이다라는 거죠. 보험 상품은 모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업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험 상품은 그래서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상품으로 우리 업법에서는 보험 상품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 모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험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도 모두 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그리고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 이 문장이 그대로. 사실 여러분 다른 과목보다 특히나 업법 같은 경우는 그 법조문 그대로 그 자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보험업법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재산보험업, 이것을 바로 보험업이라고 한다. 다음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20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보험업법 4조에 따른 허가,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상호회사. 상호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 20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여기서 특이한 것은 뒤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상호회사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외국 보험회사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외국 보험회사잖아요. 그렇죠? 외국 보험 회사.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이 돼요. 당연히 외국 보험회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오답으로 출제했던 부분이, 자,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되어서 어디에서? 장소 또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업을 경영하는 자를 외국 보험 회사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오답, 기출문제 오답의 오답으로 19년도랑 21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내에서라고 요 문구를 변경을 해서 오답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요거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법령, 또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업을 경영하는 게 이제 외국 보험 회사다. 그렇게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 보험 설계사. 자, 설계사도 대리점이나 중개사 등과 약간의 문구를 오해하시고 틀리기가 쉬운 용어 정의 중에 하나가 이 설계사입니다. 설계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이 되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중개하는 자.
이것 때문에 이게 설계사가 아닌 다른 것, 뭐 중개사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이 되어서 체결을 중개하는 게 바로 보험 설계사이다. 그 다음 대리점. 대리점 같은 경우는 설계사랑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설계사는 이러이러한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지만 대리점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보험회사를 위해서 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겁니다. 중개랑 대리는 다른 거예요. 중개, 여기는 대리입니다. 그 다음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디 소속된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하지도 않습니다. 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사니까 여기서는 중개하는 자를 보험중개사라고 한다.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요 세 가지의 개념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모집. 모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출제가 자주 돼요. 그래서 17년, 19년, 뭐 21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자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표현을 한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는 잘 구분해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과거의 그 기출문제에서 중개사를 설명하면서 보험회사 등에 소속이 되어서 체결을 중개한다. 그거는 누구예요, 결국에? 설계사잖아요. 그렇죠? 중개라는 단어 때문에 중개사랑 설계사를 헷갈리면 안 된다. 독립적이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 신용공유 한번 21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자기자본. 자기자본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단에 자기자본 이것도 이제 19년도하고 20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용어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구분을 해놓고 있죠. 자기자본으로서 플러스 합산해야 될 항목들이 있고 또 차감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용어의 정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자기자본 중에서 뭐 합산해야 될 항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요거 이외에 이런 것들 하나씩 보기에다가 주고서 오답을 골라내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있어서 어떤 것은 합산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차감을 해야 되는지 이걸 구분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제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출제가 되기가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어 정의 중에서 자회사가 나와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특히나 이런 숫자가 나온 것들 이것들은 무조건 또 암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런 숫자 하나만을 바꿔서 역시나 오답으로 내기가 좋고 실제로도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언급되는 것 등은 무조건 암기 대상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회사는 그래서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예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뭐 과거에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의 15를 뭐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서 오답으로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 이 숫자 잘 확인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보험계약